이건 내가 그려왔던 인생이 아니었다. 체격이 아주 작고 나보다 7살이 어리며 자전거 경주에서 나를 이기고 툭하면 나를 향해 어이없다는 듯 눈동자를 굴리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그러나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다. 나는 범주를 부수고 나왔다. 자연이 프린트된 커튼 뒤를 들춰보았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를 보았다. 모든 범주는 상상의 산물이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느낌이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룰루 밀러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덕지랑 덕PD입니다. 네, 덕PD의 요청으로 저희가 연장, 팝업 연장. 한해 연장, 팝업 스토어가 연장됐어요. 네, 어제 밤 늦게까지 원고를 쓰면서 울었다. 내가 왜 사서 사서 이 짓을 하는가. 사서 고생을 했을까.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휴가 추천작을 각자 하나씩 소개했는데 저랑 오지는 실제로 추천작을 방송하고 네, 던져놓고 휴가를 네, 다녀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지는 지난 토요일에 돌아왔고 네. 오늘이 월요일인데 네. 적응 좀 하셨나요? 지금 울고 있어요. 거의 마음으로는 비가 지금 계속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몸은 회사에 있지만 오늘 비도 왔어. 나 왜 여기 있지? 약간 여기가 어디지? 아, 이 비현실감이 약간 맞아. 현실감과 비현실이 뒤집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나 왜 여기? 수습 사원이 된 느낌이에요. 아. 저도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뭔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책디는 좀 그래도 국내 여행이라 좀 괜찮은가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놀다 왔잖아, 어쨌든 결항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아. 포항공항에서 탔는데 결항이 됐습니다. 이대로 쭉 있었네. 결항됐다면 네. 근데 결항됐을 때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 어쩌겠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실은 지금 여기 있다. 마이크가 앉아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오픈이 어떻게 들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범주라는 주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랄까 부수는 거 말고 말하는 부수는 거 말고 약간 말하고 나니까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상상해 보면 허공이 있을 때는 이쪽 저쪽이 없는데 뭔가 선을 하나 딱 그어버리면 이쪽 저쪽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 범주라는 거 그리고 언어로서 뭔가를 정의하는 일이 약간 그 이쪽 저쪽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엄청 흥미롭다고 맨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다루려는 이야기 이런 범죄에 대한 거, 반대로 범죄로 약간 넘어가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이 책을 사실 들고 갔다 왔는데 휴가에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네요. 네. 왜 가져가는 거예요? 액세서리. 발려만 무게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갖고 왔는데 오늘 좀 소개를 좀 잘 들어보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좀 헷갈렸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내가 변덕이. 원하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기에는 그냥 범주를 부수고 나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자체는 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내다 보면은 그게 또 새로운 게 아닌 게 되고 뭐 범주를 벗어나도 다시 내가 그리던 인생이 아니었던 게 되고 뭔가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오프닝 앞부분에만 보면 무슨 네. 연애 소설인가?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쫓아다닌다 누구를? 라고 했죠. 그쵸? 근데 그 뒤에는 또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 뭐 모든 범주는 상상의 선물 이런 약간 관념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책 제목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 자체가 좀 이게 뭐야? 라는 뭐죠? 느낌이 들죠. 근데 논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닝에 나온 어떤 여자를 쫓아다닌다는 게 저자가 실제로 쫓아다녔던 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연애담이냐? 논픽션 연애담이냐? 그렇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이 책의 장르를 규정을 해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커리어와 연애라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 뭐 이 MZ세대 고민인가 이 고민하는 저자의 삶이 담긴 에세이이기도 하면서 어떤 한 인물의 생애사이면서 사회현상에 대한 비평이면서 추리소설 같은 대목도 있고 과학적 지식까지 쌓일 수 있는 꽤 뭔가 묵직한 교양서까지 다 담겨있는. 제가 이 책을 실제로 교보문고에 직접 가서 샀거든요. 네. 코너가 에세이 코너가 아니었어요. 에세이 코너가 아닐 수 있죠. 과학
인문과학, 뭐지? 자연과학인가? 하여튼 과학 쪽에서 제가 가져왔던 시 뭐 이런 데도 있었고. 네. 다른 지점에 가면 소설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버라이어티한 뷔페 같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휴가 때 이것저것 읽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 권만 들고 가면 된다. 아,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 네,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덕피디가 가져온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소개해 주시죠. 아,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지만 이 제목의 의미는 책에서도 되게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아, 네,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렇죠. 궁금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자인 룰루 밀러라는 사람부터 얘기를 해보면 미국의 라디오 네트워크인 NPR에서 일하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애가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완전 어렸을 남다른 때. 남다른 아이네요. 근데 애들이 되게 이런 핵심을 찌르는 질문 가끔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 아버지의 대답이 근데 과학자잖아. 근데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의미는 없어. 아, 라고 대답을 하는 이거다. 거야. 이거다. 이거 확실히. 의미가 있어야 이거. 돼.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문과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 의미 없으면 불못 찍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의미나 질서가 아니라 혼돈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배자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거야. 애한테요? 애한테. 너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지. 모두가 중요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나 행동은 이 대자연이 굴러가는 이런 방식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개미가 사실 뭐 흙을 분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너 개미처럼 그거 할 수 있어? 막 이런 걸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통의 부모가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화법을 쓰시네요. 너는 중요해. 뭐 특별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의 결론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종교적인 결론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남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저자의 삶의 이야기가 한 축이 쫙 있어요. 뭐 어렸을 때 가족과 있었던 일, 뭐 언니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커서 연애하다가 실연한 경험, 또 일을 찾으러 다니는 경험도 쭉 나오는 와중에 과학 전문 기자잖아요. 이 저자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거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생애사를 정리한 결과물이 저자의 삶과 쫙 병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 방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평행이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둘의 인생을 비교하는 그래서 거예요? 저자의 삶은 3대로 가고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삶도 3대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그 왔다 갔다 하면 서술하는데 그게 막 저자의 삶의 인생에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이제 나중에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저자가 조던을 특별히 뭔가 관심을 가진 계기가 나오나요? 그런 것도 이제 책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뭐 물론 되는데?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의 소위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입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유명한 사람이네. 그렇지. 거기서는 유명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우리 관심 없잖아, 사실. 갑자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해보면은 처음에 약간 이제 그 에세이 같은 프롤로그가 딱 지나가고 갑자기 데이비드 스타 조단이라는 사람의 어렸을 때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대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맞아, 드니까 그쵸. 초반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너 뭐 돼?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뭐가 되냐면 스탠퍼드 대 초대 총장이 됩니다. 아,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냥 총장으로서 뭐 행정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에게 이름을 붙인 사람. 뭔가 멋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좀 멋있어요. 그렇지요. 신기하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 근데 뭐 맥이 이런 게 아니라 혁명? 그렇지. 에베르마니아 파나멘시스. 뭐 이렇게 라틴어로 이름들. 진짜 라틴어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학명으로서 이름을 가장 많이 붙인 박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물고기에게 이름을 가장 많이 붙인 생물학자예요. 어렸을 때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물고기.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 어렸을 때는 별에 관심이 많았대. 별에도 이름 붙였겠네. 근데 영감을 얻었나 보다. 별자리에서. 근데 별은 이름이 엄청 붙어있잖아. 이미 어렸을 때 있어서. 붙어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어렸을 때 별에 관심이 많아서 미들네임이 그래서 스타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 마음대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우리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뭐 고르지? 난 뭐 아보카도 이런 거 붙여도 되는 거예요? 돼,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해? 아무거나 생각나도 오지 아보카도. 아니야, 뭐 어차피 윤슬 작가님 나오셨을 때 성전권 깠으니까. 배 아보카도. 아무튼 배 아보카도.
네, 아무튼 근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좀 크면서 이제 별에 대한 관심이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고 점차 우리가 박물학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박물관 가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식물이나 동물 분류라던가 이런 그렇지.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의 전반부에 이 과정이 쭉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포드 대 뭐 저라고 우리 한국의 오래된 대학 뭐 서울대 총장도 관심 없는데 서울대 초대 총장 누군지 전혀, 알아요? 전혀 관심 없잖아. 근데 이 저자의 문장력과 굉장히 방대한 자료조사 덕분에 마치 정말로 한 명이 어떤 그 어렸을 때 삶부터 따라가는 듯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생생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진 않습니다. 꽤 흥미롭게 다가온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조던이 요즘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덕후 기질에 어렸을 때부터 컬렉터 기질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은 따다 모을 수 없잖아. 근데 물고기는 모을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돼서 학자가 된 다음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샘플을 모으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물고기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별을 발견하면 과학자들이 막 이름 붙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 물고기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뭔가 이름 붙인다는 행위가 가진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잘 안 붙이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 웬만한 사물에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 중에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게 나옹이라는 이름을 나옹이? 아, 그 얘기 한적 있지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네. 그러니까 로사와 로이 사이에서 감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켓단, 포켓몬 네. 로켓단 그래서 나옹이 근데 그게 사물의 이름을 하나 붙이고 나니까 이거를 안 쓰더라도 버리지도 못하고 나옹이를 버리는 느낌이라 뭔가 카메라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안 쓰고 있지만 애정이 생겼구나. 저는 실제로 생물의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 반려견이 처음 집에 왔어요. 원래 전 집에서 있던 이름이 있었는데 새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새로 적응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제가 100% 창작한 건 아니고 제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공모를 했어요. 아이디어 있냐. 그때 준 이름이 친구가 제가 배씨고 베개라고 지으라고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배신의 집 강아지니까. 근데 그걸 모두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해서 지금까지 베개가 됐고 약간 저도 이름을 잘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게 낯간지럽기도 하고. 맞아. 약간. 뭔가 그게 나한테 뭔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딱 이름을 안 붙이게 되는데 저는 차를 이제 사고서 사람들이 다 차에 이름을 차 붙이더라고요. 이름 그래서 저도 붙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래서 배차?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아니야? 저희 차가 차 종이 니로라서 제가 로버트 드니로에서 따와서 로버트라고 붙였어요. 차에 로버트라고 하면 조금 네. 약간 예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안 부르게 근데 제가 쏙 hey, 마음에 쏙 들지 않고 역시 낯간지러워서 안 불러요. 그래서 그렇지. 입에 차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실패한 이름이에요. 뭐 새로 더 좋은 게 떠오르면 또, 배차. 배차 좀 너무 그래요. 배차 베개 친구 배차 의식을 지면 네. 이름 붙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되게 네.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맞아요. 이름 지으라고 하면서 그치. 애칭이면 몰라도 이름을 짓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애칭스럽게 붙인 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가전이 생겼는데 로봇 청소기로 선물을 받았어요. 얘가 근데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귀엽지 않아요? 귀엽긴 한데 저도 좀 귀여워요. 굉장히 귀찮아. 이 앞에 맞아. 얘가 청소는 얘한테 맡겨놓고 쉬자는 취지로 로봇 청소기 비싸게 사잖아요. 그런데 작 치워줘야 돼 뭘. 그렇지. 맞아. 걸리자거리니까 다 올려놓고 치우네요. 얘가 야 이럴 거면은 이 시간에 내가 청소기 그러니까. 돌리겠다. 제 남편은 항상 핸드폰으로 이 친구가 청소하는 궤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흐뭇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열심히 잘하고 하는 거. 약간 영상 어디 걸렸다 ASMR. 그러면 어떻게 걸렸대? 못 움직이고 있대. 거의 반려동물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에게 제가 붙인 이름은 발발이. 아 발발. 발발거리니까. 발발거려 실제로. 써본 사람은 알아 발발이. 뭐 이런 식으로 애칭처럼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제가 뭐 귀엽게 일상에서 하는 얘기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사실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엄청난 의미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소유했을 이제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이름을 붙인다는 게 저희가 뭐 MG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보면 2019년에 청년 파리 사회라는 책이 나온 적 있어요. 그게 이제 파리 판다. 파리? 응, 청년 파리. 아. 저자인 김성기 씨가 이제 사회학 연구자인데 한 10년 동안 청년 세대에게 붙은 이름을 세보니까 30개가 넘더라. 아 무슨 저 무슨 88만원 세대, M4 세대, 촛불 세대, 달관 세대. 뭐 요즘 다 합쳐서 그냥 MG라고 대충 퉁치는 것 같긴 맞아요. 한데 MG가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MG가 좀 못 들어서야 88만 원 세대보다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어서 왠지 기분 좋아. 가치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서 거기다 대고 막 이런저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을 스스로 자기가 붙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갖다 붙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잡아주는 건데 어떤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로봇이라고 부르면 불러야지 어쩌겠어. 100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은 마음에 안 들 수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르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꾸 그걸로 부르니까. 아무튼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명명,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스스로 느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붙이면 되니까 옛날에 별 이름 짓던 사람도 얼마나 편했겠어. 붙이면 그게 의미가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전반부를 읽다 보면은 아, 남이 덕질한 얘기를 계속 보는 우리가 SNS에 가끔 그런 계정 팔로우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남이 덕질한 얘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또 주는 재미가 있고, 이게 약간 이중 구조인 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 얘기가 쭉 가는데 이거를 사실 쓰는 저자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룰루 밀러는 이 사람이 이 조던을 덕질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또. 덕질의 덕질까지 보고 있는. 덕PD가 과연 추천할 만하다. 네. 아, 그래서 내가 이 책 재밌게 읽었나. 남의 덕질을 본다. 그렇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문장이 계속 좋아서 훌훌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조던이 덕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덕후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를 정리해주는 단어를 붙여본다면 분류학자입니다. 네. 이름을 계속 붙였던 사람이랑 연관이 돼 있겠죠. 분류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포유류, 이건 조류, 이건 파충류. 그 생물을 딱 분류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 분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어떤 생물이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 얘는 어, 이거 뭐야? 파충류야? 조류야? 포유류야? 딱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쫙 모든 생물이 분류표에 들어가는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인 건데, 그래서 이 덕후이자 컬렉터이자 분류학자인. 덕업일치인데? 완전 덕업일치지. 그죠. 머리 딱 이렇게 뭔가 방에 뭔가 개통도 하나 이렇게 네. 있고, 자기가 막 찾은 이름 붙어 있고 하면 얼마나 자기 덕업일치 느낌이 들겠어요. 벽면이 막 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벽면 정도로 그치지 않아. 이제 막 건물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새로운 물고기를 찾아 떠나고, 샘플을 모으고, 이름을 붙이고, 분류체계 안에 넣는 이 일의 반복으로 이 사람의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 성취가 있으니까 대학교 총장까지 가게 된 거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 이 무슨 과학 이야기인가? 그 교양 위인전? 그렇죠. 위인전 같아요. 약간 평전. 그쵸, 좋게 해줘봐요. 평전 정도고 뭐 어떤 그런 얘기인가? 교양사에 좀 취미가 없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난리인가? 이거 사실 되게 지금 센세이션이거든요. 책 자체가. 근데 책 중반에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대체된 지점이 생깁니다. 여기 좋아. 이런 데가 이런 여기서부터 저도 그냥 막 보다가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 찬사를 받아 하면서 읽다가 딱 나오는 순간 제가 혹해서 이제 그때부터 멈출 수 없었던 지점이 역사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치 정조는 독살당했는가 뭐 이런 온갖 썰 있잖아요. 왜 또 역사 스릴러 그냥 웃겨가지고 양립 가능해? 역사가 어떻게 스릴 있어? 뭔가 그런 야사 같은 느낌에 이제 이해됐어요. 그쵸? 그런 가설이 생기는 거죠. 이 조던이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탠퍼드 대는 스탠퍼드라는 성을 가진 그 당시 어떤 부부가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볼 때 이 조던이 총장으로서 너무 전횡을 휘두르는 거야.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약간 문제 있는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권한을 좀 줄이려고 혹은 총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죽어요. 이제 스릴이 시작된다. 죽어. 죽는다. 어떻게 죽냐면은 어떤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 현장으로 날아가서 좀 멀리 있었어요. 직접 죽였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뭔가 어디 여행지에 가서 죽었는데 거기 딱 날아가서 갑자기 막 수습을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총장이고 설립자의 아내가 그렇죠. 죽은 거니까 하더니 그 다음날 뭔가 음식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수상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이유가 희한하네. 이유가 특이하죠. 근데 그 결론에 맞춰서 근거들을 몇 가지 해서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망한 시신을 부검했던 검사했던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그 진실이 덮여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장르가 진짜 확 바뀌네요. 근데 이 대목이 제가 지금 되게 축약해서 설명했는데 굉장히 스릴감 넘치게 묘사가 돼 있고 뭐가 진실이지? 진짜 탐정만화 보는 것처럼 막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것만 추적한 책이 따로 나올 정도. 이게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미제 사건으로서 약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책의 구성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이 조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만은, 주견지 안 주견지 모르지만 결국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관여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짐작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모든 생물, 그러니까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혹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모든 생물을 하나의 분류체계 안에서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만 해왔던 사람인데 권력지향적이다. 이 권력지향, 질서지향이라는 두 가지가 만나서 끔찍한 혼종이 나오는데 바로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이제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우월하다 혹은 열등하다. 저도 이 지점이 두 번째 소름이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우생학이 나오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다 보면 기존의 기준체계에 맞지 않는 존재가 딱 나타났을 때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기준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 열등한 것이다라고 깎아버리거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애인은 예를 들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정상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장애인은 비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이유는 그것이 정상성이 아니라는 그 문제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나병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한센병, 격리돼 사람들 막 격리되고 그랬죠. 열등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우열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 우생학이 사실 단순히 학문일 수가 없는 게, 학문도 아니고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반드시 권력과 결합해서 열등한 족을 말살하거나 그렇죠. 뭔가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뭔가 비극이 벌어집니다. 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이고, 한센병 환자나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피임 같은 이런 거를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미국에서 주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게 책이 아주 두껍지 않아요. 네. 200 몇십 페이지 되는데 앞에 오씨 막 별 덕후야. 이러다가 덕후 생활 약간 물고기에 막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해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하다가 갑자기 사실상 우생학 광풍에 주도하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스탠퍼드 대 총장이라는 그쵸, 그 지위가 있었죠. 있으니까. 해서 그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강제 피임시키고 시설에 막 입소시키고 이런 그 피해자들 인터뷰도 막 나와 있어요. 위인전이 아니대. 위인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소년의 꿈 뭐 이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막 위대한 약간 덕후 기질과 컬렉터 기질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이길래, 근데 쌓여질 때부터 야 이거 왜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이 하다 보니까 확 바뀌어. 나중에는 그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감정의 변화를 저자도 그대로 서술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또 나름의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덕후가 아니라 빌런이었다. 근데 지금도 이 조던의 이름은 어떤 자연경관, 뭐 학술기관, 군대에서 이름이 붙어있는 거야. 위인으로 남아있으니. 쉽게 말해 미국 사회 아직도 위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폭로하는 책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의미가 있는 책이긴 하구나 라고 하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목은. 제목의 의미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들었는데 너무 약간 사회비평적이고 좀 뭔가 촉촉한 부분은 없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조던이 덕후가 아니라 나쁜 놈인데 추앙받고 있다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정말 뒤에 가면 정말 약간 뭉클한 감동이 오거든요. 그걸 해치니까 힌트만 좀 드리면은, 앞서 이제 저자의 아버지가 저자한테 얘기했던 혼돈만이 유일한 지배자다 라고 했던 거는 질서를 추구하고 어떤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정상성을 추구하는 조단과는 반대되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질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가 나은 것 같아? 질서. 질서가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요. 이 부분에 되게 생각할 지점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되게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체로 설거지를 하면 꼭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인덕션 위에 양념통 3개가 있거든요. 소금이랑 설탕 고춧가루. 근데 그 각 통에 숟가락이 하나씩 얹어져 있어요. 그 세트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항상 뭔가 요리하고 밥 먹고 나면 흐트러져 있는 거죠. 뭐 한쪽은 오른쪽, 뭐 왼쪽 가 있고. 설거지 다 하면 꼭 그거를 왼쪽 방향으로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에 다 돌려놔. 근데 가끔은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이거를 정돈하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너무 강박. 이 삐져나온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삐져나와도 그냥 두면 되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면 그 안에 딱 갇혀버리니까 꼭 그게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근데 일단 남편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해놨어. 네, 꼭 그렇게 보면... 해놔요. 아.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면 그때 감정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지. 화가 나요? 당연히 약간 불편하니까 어차피 이제 저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 그치. 그거는 나를 위한 내가 주로 하면. 규칙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놓쳐.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사소한 건데 캔으로 된 걸 먹을 때 윗부분을 집이면 물에 헹궈 먹어요. 꼭 흐르는 물에. 캔의 그 입이 닿는 부분을 네, 따기 전에. 왜냐면 왠지 그 안에 그 보관할 때 이제 창고에 먼지나 그치. 바퀴벌레나 이런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닿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상상만으로도 계속 먹는 내내 찝찝하니까 그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네. 그냥 의식처럼 꼼꼼하게 닦지도 않아요. 그냥 물에 한번 씻고 이렇게 헹궈서 먹어요. 먼지라도. 야, 이게 갑자기 나 불편한 진실을 하는 것 같다.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씻어 먹어. 그래서 음식물의 내용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냥 내가 그냥 기분이 입이 닿으니까 뭔가 그런 사소한 그냥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마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인터뷰 질문지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그럼 줄이 바뀌면 근데 쓰다가 이제 한 줄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질문이.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 뒤로 그 두 번째 줄부터는 좀 여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그렇지, 들여쓰기를 해서 둘째 줄이 더 튀어나와버리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질문 번호가 식별이 안 되잖아. 그리고 뭔가 그쵸.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드시 들여쓰기 설정을 하는데 이게 MS 워드 같은 데는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제 한글 프로그램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야 돼요. 무조건 들여쓰기를 하고 참고 자료는 다 파란색으로 정리하고 왼쪽 여백은 몇이고 양식에 대한 강박이 있다 보니까 원고 막 30분 안에 빨리 써서 달라고 해도 일단 이거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양식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이게 약간 저의 의식 같은 거기도 하고. 저거 덕피디랑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아, 맞아, 원고가 아주 깔끔해요. 늘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 넷플릭스 원고도 아주 깔끔하게 준다고. 네, 뭔가 질서 정연하게 쫙 맞춰서 자 여기는 질문이고 여기는 참고자료고 여기는 뭐야. 그러니까 기울기도 달라. 근데 이거는 일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런 질서 정연함을 좋아한다고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저희가 잠깐 옛날에 언급한 적 있던 김하나 작가의 말하기를 말하기. 김하나 작가가 인터뷰 질문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인드맵식으로 맞아, 맞아. 하더라고요. 딱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이름에서 뻗어 나가서 이 사람의 뭐 일정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키워드고 거기서 뭐뭐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마인드맵처럼 해놓은 예시가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참을 수 없죠. 아니요. 근데 원고나 질문지의 목적은 이게 보고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 재료거든요. 참고자료 같은 거고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예를 들어 비슷한 주제가 모여있고 왼쪽 아래에 어떤 다른 주제가 모여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볼 줄만 알면. 또 이제 키워드끼리의 연결고리 같은 것도 잘 나타낼 수 있는 마인드맵 스타일의 질문지가 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쫙 순서대로 가야 되고 들여쓰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포기하면 사실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동시에 또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어떤 기준 역시 뭐 특별한 근거가 없이 그냥 관성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건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너무 많은 중간중간에 반전 포인트를 얘기해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약간 좀 죄송한 수준. 안 읽어도 되나요? 책에 있는 책이 얘가 반전되니까 또 저자가 이런 결론에 이거 약간 과학적인 약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풀어내는 게 앞서 우리가 닭살 돋는 오프닝에서 잠깐 힌트가 나왔던 연애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가 그려왔던 인생이 아니었다. 체격이 아주 작고 나보다 7살이 어리며 자전거 경주에서 나를 이기고 툭하면 나를 향해 어이없다는 듯 눈동자를 굴리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그러나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뭐 원래 만나던 사람이랑 연애하다 결혼할 뻔하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새로 만난 사람과 연애 과정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의 결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왔던 혼돈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뭔가 아름답고 닭살스러운 연애가 다 응축돼서 빵 하고 터지는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말씀드리면 안 된다니까. 읽으라고. 읽어봐야겠어. 읽으라고 빨리. 읽으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읽고 나면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왜 꼭 필요했는가 그 의미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쭉 읽었을 때 아 이게 한마디로 요약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꼭 우리가 어떤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소개하기 어려운 게 문장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읽어봐야 아는 거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다빈치 코드나 내셔널 트레저 같은 약간 어드벤처물 있잖아요. 막 수수께끼 풀면서 찾아다니는 약간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오. 현재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남긴 족적을 막 찾아가요,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이 박진감 넘치는 영화처럼 읽게 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쾅 하고 머리를 맞게 되는 반전에 마지막에 감동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 소개를 읽었을 때 아무 단서도 없지.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책이고. 그치. 그렇지. 왜냐면 책 소개 왜 안 되는지 알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읽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못한 거야. 뚜껑을 열기까지 약간 그렇지. 장벽이 있었어요. 맞아, 무슨 책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못 읽어 사람들이. 보통 이 띠지 앞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였구나. 저도 이게 과학책, 자연과학의 얘기가 많이 나오나? 오생학 어쩌고저쩌고 키워드하고 이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그렇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 나는 물고기 관심 없는데. 그렇죠. 관심 없죠. 물고기 전혀 관심 없어요. 철학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막 너울 그 롤러코스터듯이 약간 울렁울렁하면서 뭔가 좀 많은 변화와 이런 걸 나도 느끼게 되고 사고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어쨌든 그런 약간 휴가 때 즐기기에 꽤 생각보다 괜찮다.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네, 흥미진진해요 일단. 그래서 뭔가 앞에 한 20-30페이지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아도 3분의 1 지점까지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다 회수해. 떡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필력이 상당히 좋은가 보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라서 이제 아직 휴가 안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집콕 휴가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다가 못 읽어요. 지금 책띠랑 오지도 들고만 갔다가 못 읽은 것처럼. 하지만 이 책은 읽다 보면 확실히 재밌다. 네, 추천을 믿어보시고 이거 한 권으로 이번 휴가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너스 책까지 함께 했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의 책플릭스. 오늘은 룰루밀러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책플릭스 여름 팝업 스토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좀 이제 또 귀찮긴 하지만 그러게요. 즐거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마치려니까 또 언제 또 오나.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 반겨주신 댓글로 반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는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 빼먹었던 댓글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애플 팟캐스트의 꼬북님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꼬북님 단연 제 최애 팟캐스트 세 분 모두 늙어서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에 겨우 목소리가 나오죠.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때까지. 진짜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네. 나중에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 자막으로라도 방송하는 네. 걸로. 우리 생각을 막 자막으로 외치면서. 네, 그러면서 시즌4로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들었던 거 듣고 또 들으며 기다릴게 해주셨는데 시즌4는 아직 아니지만 팝업스토어 시작한 다음에도 이런저런 댓글로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쉬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엔지모입니다. 네. 엔지가 있나요? 모음할 때? 네, 엔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한 저희가 3개월 방송하고 하나씩 모으면 한 20분 넘게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뭐 짧게 했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팟빵 댓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은 잘... 팟빵의 XX님이라고 해주세요. 아, 아이디가 이게 아이디구나. 팟빵이 아이디인가 순간이 약간 멘붕이었어. 다시. 자, 여러분, 리드 멘트를 책등에 이렇게 하자. 네네. 저희가 2월에 시즌3를 마무리하고 거의 4달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가부터 다시. 네. 저희가 2월에...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에 와 다른 남자랑 만났고 근데 결국 뭐가 결국이야? 뭔 소리야? 나도 하려고 했다. 결국 뭐가 결국이야? 내가 뭘 결국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 네.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얘기야. 그다음에 근데 그랬어. 결국 이랬어? 잠깐만. 전에 그랬어? 들려줄게. 근데 그 바다를 서래를 찾아서 막 헤매요. 혜준이 어딨냐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혜준이 그 서래가 사라진 그 지점. 야 잠깐만 이건 스포인데? 아 근데 그냥 할까? 스포 코너이잖아. 아, 그래 그냥 할까? 미안해. 그러면은 막 신나게 웃어놓고 미안해. 다시 웃어야 돼. 근데 웃기지 않아?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약간 잘못 봤나 했어.
아, 나만 그런 다시. 거 아니에요? 다시. 저는 이 N차 관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이 결말 부분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탕웨이 배우와 박해일 배우 두 명이 끌고 가는 그 작품인데 둘이 대화가 한국어로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한국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말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진짜 말을 많이 해야 돼. 두 사람의 대화가 유창하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주는 끝없이 설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신문 과정에서 앞서 책대가 얘기한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난 얘기 안 했네. 뭐지? 자기 마음대로 앞서 얘기했대. 아니, 들으면 알 거야. 신문 과정에서 설마 하길래 그냥 뭐 파는구나. 만호 만호. 근데 그 지점에서 왕십리 CGV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대요. 그래서 돌아버린다 진짜. 그 5분을 남기고 모두가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PD가 피해자예요. 네. 피해자. 아, 그래서 결말이 그 뒤에 뭐가 더 있냐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양동이로 모래를 파는데 그걸 뭐 하려고 파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궁금하다. 그거를 못 보고 나온 왕십리 CGV 관객분들 정말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거기서 다시, 끊었다고? 덕분에 다시 보겠네요. 그렇죠. 다시 흥미롭게. 봤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네. 오늘은 게임 It Takes Two 속 Takes Two 소 이게 뭔가 빠른데? 그래. 오늘은 게임 게임 투 속 투 한 장면 속을 또 꼭 넣어야 되겠지? 속의 한 장면으로 그냥 이렇게 할까? 네. 오늘은 게임 It Takes Two 속 한 장면. 이 뭐야?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It Takes Two 속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인생에 큰 격변이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아, 나는 그거야. 남편 만나면서 좀 뭐 어떻게 됐나. 너무 뻔하지 않아? 약간 그치? 이거 애인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닭다리지단 재보자는 거야 뭐야. 약간 이거 원래 예시가 이거야. 나는 혼자 살아남은 우주 탐험가에서 괴상한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남성이 됐다. 그냥 상황 변화. 상황 변화야, 상황 변화. 완전 다르잖아. 그래? 상황 변화인데 앞으로 뒤에 문장이 중요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흥미롭다. 어쨌든 내 상황이 변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아 그래? 네. 야마가 다르잖아. 어떤 일이 펼쳐질지가 너무 흥미롭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서 지루했던데 진짜. 지루했던 일상이 바뀐 거지. 그래. 아니면 질문 빼고 할까? 아 뭐랄까 뭐가 남편이 고만하려고 남편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신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너무 남편 얘기만 하나 해서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치 뭐 그런 거지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그래 나 할 얘기 있어. 아 사람이 어렵네. 나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운전을 하면서 누구 한 명을 정하기가 힘들다는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 잘 오늘 엔치 모임 거리 있어서 좋네. 저는 이 엔지 모음을 들을 때마다 뭔가 흑역사 모음 같아가지고 얘가도 많이 뺐어. 발음만 틀리고 저는 항상 뭐 발음 틀리고 뭐 진행하다 벙지고 막 이런 거만 모아놔가지고 다 그래 다 맞아. 약간 엔지 맛집이라기에는 너무 다 바보 같아. 그게 재미지 뭐. 하지만 뭐 즐겁게 들어주신다면 네. 내가 진짜 이 얘기를 했어 싶고 그렇긴 한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지 모음을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할 때가 되면 아 이제 한 매듭이 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파워스토어도 사실 오늘로 끝인데 네. 뭐 잠깐 문을 열어보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찐 목록이 비어져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볼 거 다 봤고 아 넷플릭스 이제 끊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넷플릭스 다시 열려가지고 찐 목록을 좀 채우게 된 것 같고요. 속마음은 사실 찐 사랑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해야 될 때는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신중하게 더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더 다른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할 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동안 또 좀 쉬었다고 좀 풍성해진 리스트 안에서 골랐구나. 고를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숙제하듯이 한 권씩을 이렇게 뭔가 소화해 왔던 게 되게 그때는 운동하듯이 약간 근육이 생겼던 것 루틴이지. 같은데 오랜만에 뭔가 또 하늘 소개하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굉장히 막 부끄럽고 약간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못 꺼냈는데 주섬주섬 꺼냈는데 이 감각은 시즌이 계속 반복돼도 익숙해지질 않아요. 처음에 그 문을 열 때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새로웠고, 실제로 저는 추천받은 책 큐가 가져가서 잘 읽기도 했었고, 역시 서로 저희도 실제로도 맞아요. 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됐네요. 네, 저희가 이번 바뀌기는. 파버스토어는 휴가 추천작을 주제로 했는데, 이 파버스토어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또 과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는 약간 휴가처럼 일탈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희 일상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아. 일상에 지쳐있으면 휴가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두 사람은 휴가 갔다 왔지만, 저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휴가를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휴가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는 거죠. 갑니다. 코로나만 안 걸리면. 그래서 이 휴가만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처럼 뭔가 1111 쳇바퀴에 치여 사는 와중에 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맞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즐겁게 한달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가끔 이렇게 범죄에서 좀 벗어나줘야죠. 그렇죠. 범술 부수고. 책플릿스 여름 팝업스토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만나서 반가웠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또 시즌4로 돌아올 날을 저희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